다 현재 도면을 보시면 문자는 안 보이고 전부 다 이제 물음표나 보이죠.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.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 저한테 캐드를 보여서 지어받은 학생분들이 많겠죠. 그 중에 실무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, 선생님 도면을 열었는데 문자가 안 보이고 전부 다 물음표로 나와요.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. 자,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제 문자는 안 보이고 전부 다 이제 물음표로 보이죠.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, 내가 이제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캐드 도면을 열었는데 어라? 왜 문자가 안 나오지? 이런 경우고요.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건축 설계를 하면 이제 외주를 줘요. 토목회사도 있고 뭐 조경회사도 있고 기계설비에서도 있겠죠. 그럼 외주를 준 회사에서 건축설계 도면 위에 조경이나 토목, 기계설비를 작업해서 다시 도면을 줘요. 도면을 이제 받은 다음 회사 컴퓨터에서 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왜 그렇냐면, 이 도면을 사용한 폰트가 내 컴퓨터에서 없어서 그런 거예요. 문자 스타일 폰트에 빼면 경고창이 뜨죠. 이건 이 도면에서 사용한 울릉도 폰트가 내 컴퓨터에는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. 해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폰트를 다른 폰트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. 변경을 해보면 도면에 이제 한글 문자가 나오죠. 그런데 저 울릉도 폰트를 꼭 출력을 해야 한다. 그럴 때는 저 폰트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. 보통 자주 거래하는 업체는 PC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, 신규 거래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 모르니 이런 경우 이제 폰트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실무 도면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, 이 문자의 레이어는 텍스트 초록색인데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. 도면층 분류는 텍스트 레이어를 분류해보면 다양한 색상들이 나오죠. 이게 전부 다 특성에서 색상을 변경해서 그런 겁니다. 문제는 이제 다른 색상의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아니 이렇게 하면 레이어를 뭐하러 만들어요? 도면층 크기를 초록색 문자를 꺼보면 선홍색 문자까지 같이 꺼져버리죠. 보통 이런 실무 도면들이 대부분입니다. 잘 정리된 도면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. 제가 정리한 실무 도면을 보면 도면층 분리로 분리를 하면 같은 색상의 문자끼리만 잘 정리된 것이 보이시죠. 도면층 크기를 문자를 꺼도 같은 색상 문자끼리만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된 도면이에요. 레이어를 보면 텍스트가 색상별로 생성이 되어 있죠. 문자 레이어는 많이 만들지 필요 없고 세 가지 색상 정도면 충분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문자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. 문자나 레이어 정리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것보다 캐드를 배우실 때 실무 위주를 제대로 배우시고 배운 대로 습관을 잘 들이셔야지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정리가 잘 된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